바로 그냥 밀가루에다 물이에요? 밀가루에다 물을 도는 거예요. 밀가루에 넣으시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냥. 진짜. 네. 이제 이렇게 이런 반죽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근데 빵 만들 때 같아. 그러네. 통밀이에요. 반죽을 되게 오래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잘 찰져 보여요, 반죽이. 그 우리가 네. 소세비 하는 저랑 반죽을 하시면 돼요. 네, 네, 반죽을 해서. 저거 금방 되는 반죽 아니에요? 금방 돼요. 저 금방 돼요. 네. 네. 이거 뭐 묻혀요? 이 밀가루예요. 밀가루 묻혀요. 밀가루 묻혀 밑에 안. 아니 우리 명절 때 저런 거 해 먹으니까 그거 생각하는. 아 만두피 한다는 생각하면 돼. 네. 그러네요. 그죠 만두피. 네. 아 이걸 또 이거 이제 홍두깨로 써야잖아요. 이거 한국 내 홍두깨. 네. 이거 한국에서 홍두깨. 밀대. 아 밀대라 그래요? 네. 인도에서? 인도에서는 이제 멜나. 베르나? 홍두깨가 밀대가 밀어 그냥. 예 밀어. 예 밀어요? 밀어요. 좀 밑에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나의 반죽. 어떤 형태를 네. 갖추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집에서는 네. 뭐 조금 열심히 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네.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아주 예쁘게 잘 하시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얇게 해야 또 맛있을 것 같아요. 얇게 맞습니다. 빨리 구울 수도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하려면 마트에서 또 띠야 사먹어요. 나 그냥 만두피 사다 할래. 만두피 가지고? 만두피보다 아니 그거보다 커. 예, 네. 그건 크니까. 근데 이거보다는 맛이는 좀 떨어지지만 네. 이건 더 맛있어요. 아 그러겠죠. 그럼 통밀로 해가지고 건강에도 좋고. 맞아요. 아 이렇게 이제 아 저걸 해줘야 돼. 그래. 근데 궁금해서 이거 왜 해요? 이거 그 물가루 붙잖아요. 예.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얇아져요. 아 이렇게 치면 아 그리고 이렇게 해야 전문적으로 보여. 네, 프라이팬에다 구우시면. 네, 아 이렇게 해서 구워요. 기름도 안 두르고 그냥. 네, 아무것도 안 넣으시고. 자, 보시면 이제 밀을 좀 해놨는데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구우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메밀 가지고. 한번 네. 처음에 좀 위에다 너른 될 때까지 좀 뒤집어주시면. 예. 어우, 금방 구워지네. 예, 이렇게 구워서 먹어요. 야, 그럼 이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배식하면 되겠네. 이제 배식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만들어주신 로티 같은 경우에는 통밀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건강상에 아무래도 통밀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백미밥이 이제 부의 상징이었는데 요새는 건강 생각해서 잡곡밥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흰 밀가루보다는 통밀가루가 훨씬 결하든지 신운이 살아있어서 식이섬유하고 미네랄을 다 채우실 수 있고요. 또 동의보감에서도 이 통밀을 번열과 조가를 없애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좋은 식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